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그 네 번째 시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요타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이 컨텐츠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ES300H 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법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엔진과 모터로 구동하는, 그래서 동력원이 두 개인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 모터가 있다. 그 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또 더해지고요. 도요타나 렉서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모터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모터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 충전과 차량 구동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그만큼 더 좋게 끌어올릴 수가 있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앞선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 렉서스의 주력 모델이죠.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2.5리터 다이나믹 포스 가솔린 엔진에 무단변속기 적용하고 있고 218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인복합연비 17.3km/L로 인증을 받았는데, 운전을 잘하면, 경제운전을 잘하면 리터당 20km를 훨씬 더 넘는 연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2차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본 실주행 연비는 리터당 22.7km까지 보였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그 효율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개의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있죠. 그 배터리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수시로 충방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달리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고요. 또 좀 달리면 다시 충전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4,50%에서 7,80% 구간에서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전기는 엔진 구동을 통해서 엔진이 발전을 해서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의 키포인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특징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지 직접 ES300H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켜면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시동음이 들리지가 않죠. 모터로만 구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시동음이 들리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조용히 모터 구동을 하게 됩니다. 모터로만 움직이는 거죠.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로 모터로만 구동이 된다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계기판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왼쪽 위에서 보면 주행 가는 거리 700km인데요. 지금 연료가 풀로 차 있죠. 가득 채운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 700km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연비가 좋은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더 달려갈수록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에코 모드가 있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게 되면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를 추천합니다. 에코 모드로 움직이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게 운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V 버튼이 있는데요. EV 버튼은 지금 모터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EV 모드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EV 모드 사용 불가가 되네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부족 표시가 뜹니다.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이 세 칸 정도 남아있죠. 아직은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서 EV 모드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이 상태에서 전기 모터 주행은 계속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가운데 있는 계기판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차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충전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그러면 동력은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에코 구간은 엔진과 배터리의 전력 소모가 일어나지만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얘기고요. 파워 구간으로 넘어가면 좀 더 힘 있게 구동하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에코 구간에 머물도록 운전을 하는 게 좋겠고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엑셀 오프를 해서 차지 구간을 이용을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탄력 주행을 한다거나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니까 엔진이 가동을 해서 배터리 충전을 하게 되죠. 또한 배터리 충전은 주행 중에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엔진이나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충전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평소에 운전을 할 때 이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경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운전, 결국은 경제 운전이 되겠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줄이는 운전을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격에, 목적에 부합하는 운전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경제 운전이고요. 경제 운전은 가속 페달과의 밀당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 적게 밟고 경제적으로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흔히 운전하는 도로 상황은 몇 개의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죠. 평지, 오르막, 내리막, 고속주행, 저속주행, 체증구간, 도심주행,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제 자랑 좀 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제 1회 도요타 하이브리드 연비왕 선발대회에서 1등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 얘기인데요. 제 1회 도요타 하이브리드 연비 배틀에서 1등을 먹었고 하와이 여행 댕겨왔었습니다. 도요타 연비왕 입장에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얘기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제 자랑 삼아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출발해서 EV모드를 켰습니다. EV모드가 활성화돼서 엔진이 구동되지 않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몇 킬로까지 가나 한번 보죠. EV모드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40킬로. 자, 40킬로를 넘어서면서 EV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네, 올림픽도로입니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한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교통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쭉 가속페달을 밟아서 어느 정도 차가 탄력을 받았다 싶을 때는 엑셀 오프를 해주고, 그래서 타력주행, 전력소모 없이 움직여주고요. 또한 탄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서 쭉 속도를 다시 높여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급하게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이런 파워 구간으로 게이지가 올라가면 차가 힘있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연료 소모가 많죠. 에코 구간에서 차를 다뤄주는 게 좋을 테고요. 차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싶을 때는 엑셀에서 발을 떼서 약간의 충전이 일어나고 있죠. 회생제동 시스템이 일어나면서 배터리에 전력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엔진에서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엔진은 결국 휘발유를 떼서 엔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로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결국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쭉 가속을 해서 엑셀 오프를 했을 때 회생제동 시스템, 그러니까 달리던 탄력으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또 금세 차가죠. 지금 한 60, 70% 정도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AGC 오토 글라이딩 컨트롤 엑셀 오프를 했을 때 차가 글라이딩 모드로 움직이는 거죠. 자, 쭉 가속을 했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AGC 글라이딩 모드가 활성화되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보면 RPM을 볼 수가 있죠. 자, 쭉 가속을 해서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RPM이 0으로 떨어집니다. 엔진이 정지됐다라는 얘기죠. 가급적 엔진을 정지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경제운전을 하는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고, 수시로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한 시선을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지 언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릴 것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멀리 보지 않고 시선이 바로 앞차만 보고 있다면 불필요한 제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서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멀리 두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미리미리 파악하면서 사전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기판에서도 에너지 모니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제2자유로에 올라섰습니다. 차량 흐름에 맞춰서 달려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경제운전 한다고 나 혼자만 천천히 달리면 주위를 달리는 다른 차들의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속도를 내주는 게 중요하고요. 차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싶으면 엑셀 오프를 해주고, 굳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채로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쓸데없이 과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제한속도를 넘지 않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주행보조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연비에 더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연비에 더 좋을까 라고 본다면, 운전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연비만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끄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연비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뭐 연비 컨테스트, 연비 대회에 나갔다 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연비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그 주행보조 시스템들 다 끄고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시속 70km로 주행속도를 맞췄다, 그 주행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 소모를 좀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속도에서는 좀 낮은 속도로 연료 소모를 좀 줄이면서 움직인 뒤에 다시 내리막길에서 보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정해진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주행보조 시스템 보다는 운전자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연비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연비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연비를 아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전장비로서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주행보조 시스템들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비 테스트에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 아주 독한 경쟁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끄고 도전해 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라는 팁을 드립니다.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주행분리 장치들, 안전장비들 다 활성화시키고 충분히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마냥 말랑말랑한 차는 아니죠. 스포츠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하면 차가 아주 또 강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쭉쭉 가속을 하면 빠른 속도까지도 움직이고요. 또한 스포츠카 못지않은 다이나믹한 주행의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마냥 그냥 허약하고 말랑말랑하고 연비만을 지향하는, 효율만을 지향하는 그런 차는 아니다 라는 점, ES300H가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로 달려봤고요. 이제 도심 체증 구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의 체증 구간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도로에서 연비가 최악이 되죠. 연비를 완전히 많이 까먹게 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거의 두 칸 남겨놓고 풀 충전에 가깝게 되어 있죠. 전기 모드가 가능하죠. EV 모드를 활성화 시켜놓고 배터리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휘발유 소모 없이, 그러니까 엔진은 잠재워놓고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체증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치가 좀 더 빛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는 계속 EV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죠. 전기로만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계속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자, 실내가 조금 더워지는데요. 에어컨을 잠깐 켜보겠습니다. 이 에어컨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도 연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죠. 주행 중에는 가끔씩 에어컨을 끄고 실내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이렇게 교통 체증 구간 만나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참 유리한데, 그럴 때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엔진을 켜야 된다 라면 좀 난감하겠죠. 차를 운행을 할 때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구간에서 차가 막힐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경제운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뭐 네이버나 티맵, 이제 지도만 봐도 어느 부분이 빨간지만 체크해도 교통체증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주행하는 코스를 미리 숙지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배터리 소모를 줄여서 배터리 소모를 줄인다든가 회생제동 시스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배터리 잔량을 높인 뒤에 교통체증 구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더 잘 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좀 더 현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그 구간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배터리 잔량을 높여주는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체증을 만나면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조금은 덜 괴롭다라는 얘기죠. 남들 이제 비싼 휘발유 떼가면서 이 체증 구간 답답하게 움직일 때 같이 답답하게 움직이지만 웃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그나저나 휘발유 값이 너무 올랐어요. 더더욱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오르막길 주행해 볼 텐데요. 성북동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동네 오르막이 만만치 않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행의 가장 난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오르막길에서는 어떻게 연비 주행을 할 방법이 없죠. 휘발유를 떼야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도 가속페달에 밀당을 잘하면 연료 소모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 올라섰습니다. 일단 가속페달을 쭉 밟아서 에코존에 두고요. 에코존의 최고 단계까지 한번 올려봅니다. 약간 오르막인데 역시 에코 범위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네요. 오르막길에서도 에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구동이 가능하죠. 약 40km 정도의 속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30km니까요.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충분히 구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에너지 모니터를 보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게다가 배터리에까지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한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자, 조금 힘을 더 줘 봅니다.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아서 이 파워 범위까지 게이지를 올려 보면 차가 좀 더 힘이 있어지죠. 이런 오르막길 오를 때는 아무래도 좀 힘을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 소비를 감수하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에코 범위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전기 모드도 가능한가요? 아, 전기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오르막에서도 시속 40 미만의 속도라고 한다면 전기 모드로 움직여 볼만 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배터리 금방 이제 다를 테니까요. 전기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오르막이 계속되는 와인딩 로드 산길에서도 시속 40km까지는 전기 모드로 움직여 볼 수 있다는 것,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죠. 필요할 때 전기 모드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르막 끝에는 또 내리막이 이어지죠. 이제 내리막길로 돌아갑니다. 자, 오르막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 내리막은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가속페달 밟을 필요는 없겠죠. 가속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서 회생제동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도록 합니다. 다만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부분이죠. 제어하기 힘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엔진 브레이크인데요. 자,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 다운을 시켜주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기어 단수를 조정하면서 내리막길에서의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풀로 가동하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내리막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배터리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EV모드도 활성화되네요. 굳이 여기서 EV모드를 쓸 일은 없겠으나 북악 스카이웨이 절반을 내려오는 동안 배터리가 두 칸이 더 찼죠. 브레이크를 가급적 안 밟는 게 좋긴 하지만 필요할 땐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은 가져선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필요할 때는 밟되 불필요한 브레이크는 안 밟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길 주행해 봤습니다. 오르막길은 힘들었고 그 힘든 만큼 내리막길은 편했다라는 얘기죠. 연비 측면에서 본다면 오르막길에서는 가장 연비가 나빠지는 구간이고 내리막길에서는 그 나쁜 연비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다양하게 변하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법 숙지하고 있으면, 몸에 익히고 있으면 평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또 자잘한 재미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법,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떻게 운전해야 하느냐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 구동이 가능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용량이 작은 배터리여서 충전과 방전을 쉽게 한다. 잠깐 움직여서 방전되는가 하면 또 잠깐 움직여서 충전이 되고요. 배터리 충전은 엔진과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최고 수준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불필요한 브레이크는 가급적 밟지 말고 가속페달 조작으로 차를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 특히 40km, 시속 40km까지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서 탄력주행을 하는 글라이딩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또한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행 모드는 에코 기본으로 하는 게 맞겠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힘을 쓰되 내리막길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 패들 시프트를 통한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선을 멀리 봐야지 전방 상황을 미리 체크를 해서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불필요하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운행하고자 하는 주행 코스를 미리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어느 구간이 막힐지 예상을 해보고요. 막히는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배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충전이 된 상태일 수 있도록 주행을 컨트롤할 필요도 있겠다. 정체 구간에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서 EV 모드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어디에서 힘을 쓰고 어디에서 힘을 아낄지 좀 영리하게 판단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환경보호,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자동차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크죠. 그런 면에서 효율을 아주 최대한으로 만들어주는 경제운전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탔는데 뭐 거칠게 다루고 고속주행하고 급가속 급출발하고 한다면 그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 그냥 고성능 스포츠카를 택하는 게 맞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다는 것, 적어도 친환경 자동차에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차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다고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친환경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운전을 한다는 것, 결국 돈을 아끼는 일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기름값이 비싼 시기에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경제운전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운전의 또 다른 큰 의미는 안전운전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운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과속 피하게 되고 급가속 급출발 당연히 피하게 되니까 말이죠. 안전한 운전을 하게 돼서 차와 승객, 드라이버의 안전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확보된다 라는 데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는 살아있다 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법, 렉서스 ES300H 타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거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자동차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 도요타의 지원을 받아서 컨텐츠들 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시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법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